아, 오, 불렸어. 오. 자, 안녕하세요. 브루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나라 왕진해입니다. 그런데요, 우리 왕진해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좀 작은 개체들이 있고, 오, 뭐지? 작은 개체가 있고, 여기 보면 큰 개체가 있고,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진해가 있고요. 왼쪽에 보면 여기 옐로우 색깔 진해가 있죠. 이게 통상 옐로우 렉 그리고 레드 렉이라 해서 빨간 다리, 노랑 다리 이렇게 진해 이름이 별명이 지어졌는데요. 이 진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왕진해죠. 바로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요. 여러분들이 물리면 장난 아니에요. 제가 오늘 여기 장갑을 아까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장갑이 아까 장갑을 끼고 만져보려고 했는데 진짜 장갑을 막 무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하진 못했지만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렉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드렉을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. 아, 오, 물렸어. 오. 어, 아파. 와, 이거 내 독침은 통과를 못했는데, 아, 방금. 아, 깜짝 놀랐어. 만져보려고 했는데 얘가 물어가지고, 어우, 송곳으로 찔리는 줄 알았네. 잠깐만요,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난감하네요.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이걸 잡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. 와, 씨, 못 잡겠어요, 제가. 어, 너무 무서워. 물리면 진짜 찌끈찌끈 엄청나게 아프거든요. 개체를 한번 제가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 만지지는 못하겠고. 자, 근데 그 앞서 먹이를 먹이기 앞서 우리 왕진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진해인데 자연에서 어떻게 서식을 하냐면요, 참나무 밑이나 소나무 밑둥 아니면 돌멩이 아래에서 잠을 자면서 사는데요. 이 친구들은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알을 포란을 합니다. 포란. 그리고요, 나중에 포란이 한 진해 알들이 부화를 하면요, 어미 근처에서 어미가 알을 품어줍니다. 알을 품어주고 굴려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알이 부화를 하는데요. 이게 부화를 하면 이렇게 약간 길쭉길쭉하게 돼요. 근데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데 이게 아직 쉽게 말하면 전갈의 스코폴링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. 이 진해 새끼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부화하면 유체가 됩니다. 이 유체가 되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유체가 되면서 단독 생활을 하고요. 자연에서 작은 곤충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. 이 절지류 왕진해도 나중에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요. 진해를 번식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사진인데요. 굉장히 많았죠? 20몇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다 분양을 했습니다. 우선 매우 배고플 것 같아서 제가 귀뚜라미랑 미럼을 준비해봤습니다. 짜잔! 자, 귀뚜라미죠. 여러분들이 아는 귀뚜라미입니다. 제가 먹이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미럼도 준비했고요. 오오오오, 사냥했습니다. 오오오. 자, 여러분 여기 지금 사냥 한 마리 했죠? 오, 배고팠나봐요. 지금 사냥을 했고요, 한 마리가. 진해가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무서워요. 이렇게, 우와, 어떡해. 어떡해. 귀뚜라미가 사냥당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다른 귀뚜라미나 진해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우와, 어, 옆에 지나가는 거 봐. 자, 우선 저 친구가 먹방을 굉장히 맛있게 하고 있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 귀뚜라미가 몸속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. 미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미럼. 자, 미럼은요, 미럼을 잘라서 먹이를 먹일 거예요. 오, 제 머리 물고 도망간다. 자, 야, 난 너가 좋아. 너가 먹어줘. 난 네가 좋아. 난 네가 좋아. 날 물었지만 난 네가 좋아. 어, 먹었다. 먹는다. 어. 자, 지금 귀뚜라미를 한 마리 더 사냥했습니다. 지금 미럼을 줬는데 귀뚜라미를 사냥하고 있고요. 자, 아이러니하게도 귀뚜라미가 사냥당했죠. 자, 그리고 아까 여기 귀뚜라미 두 마리 먹고 있습니다.
지금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배고프지 않은가 봐요. 지금 왕진애는 만지지만 않는다면 사육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. 코코피트를 바닥에 깔아주고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나무 숲이 같은 거를 깔아주면 되는데요. 어 뭐야 얘 자기 동족 뽀뽀하는 건가요 이거? 와 지금 잔인하게 당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귀뚜라미가 놀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얄미운 녀석. 자 그래서 우선 사육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죠. 네 바로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이런 통이 있으면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사육 숲돌을 그리고 바닥에 숨어서 살 수 있도록 이 코코피트를 준비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나무 숲이 그리고 물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그릇이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하고요. 여러분들은 핀셋이 항상 필요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도 귀뚜라미나 뭐 미런 같은 건 맨손으로 만져도 지네나 타란툴라 그리고 정갈같이 독성이 있는 친구들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. 사육장 세팅은 매우 간단합니다. 코코피트를 숨을 수 있도록 약 3cm 정도나 5cm 정도 좀 높게 깔아주시고요. 그 다음으로는 참나무 수피를 넣고요. 자, 물그릇을 넣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사육 세팅이 되는 건데요. 이 사육장은 유체나 아성체 정도 사육장이고요.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네가 이렇게 기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더 높은 사육장을 추천드리고요.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주고 지네를 넣어주고요. 그럼 지네는 여기 참나무 숲이 아래서 잠을 자곤 할 거예요. 밥을 줄 때는 참나무 숲이를 핀셋으로 살짝 들고 귀뚜라미나 미럼을 지네 옆에 떨궈주면 지네가 사냥해서 먹을 겁니다. 네, 탈피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뭐 몸을 식혀주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, 굉장히 간단한 사육 방법이고요.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 친구들은 제가 곤충화문에서 정성스럽게 키울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셔서 구경하세요. 만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근데 아까 장갑 느낌 진짜 이상했어. 뚫린 것 같아. 으앙.